사실 그 딸기가 맛도 좋지만 네. 과일 중에서 비타민C가 가장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혹시 지은씨 알고 계세요? 알고 있죠. 네. 딸기에는 비타민C의 양이 사과의 10배에 달하고요. 귤의 1.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비타민C를 딸기 대여섯 개 정도면 충분히 섭취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야말로 과일의 여왕 같습니다. 과일의 여왕 딸기. 네. 근데 이거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네. 딸기를 고를 때 가장 좋은 딸기가 어떤 거냐? 네. 꼭지 부분까지 빨간색이 골고루 퍼져 있는 거. 어... 그리고 표면에 딸기씨가 너무 심하게 나와 있는 것은 좀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맛있는 딸기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반가운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원년 멤버로 다시 뭉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파이프리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로했어 그를